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 위즈덤 퀄리지의 중심에 있는 교육과 평생교육 이 분야라고 생각해요. 지식과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너무나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대학교 나오고 직장 다니고 이렇다고 이 세상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 기술과 미래 정보를 알 수 있는가,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다름 아닌 결국 인터넷을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게 되는, 그럼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디서 믿을 만한 정보를 얻게 되고 거기에 NFT라고 한다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들이 붙게 되면서 미래에는 아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야 증명할 수 있고 어떤 트랙 레코드가 남고 블록체인 상에 이러한 형태의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프로 TV 스페셜 장동선 박사와 함께 미래를 읽다 두 번째 시간 드디어 네. 이제 오늘 결론 한번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동선 박사님이 걸어오신 길도 좀 봤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소에 계셔서 그 자연분이 지금 이제 꽃을 피우시는 것 같은데 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믿고 돈을 맡기는 그런 전통이 필요하다. 네,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직까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믿고 맡기는 게 누가 40년을 그냥 맡기면서 네. 우리나라는 하여튼 조금만 하면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18년밖에 안 했는데 막 뭐라 그러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다. 갑자기 아니, 5년만 지나면 뭘 못하게 하니 뭘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연구소로 네. 가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장동선 박사님 이제 한국에 오셨죠. 그 재밌는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에서 연구 한참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는 이제 처음 가신 데가 현대차입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네. 그룹에 입사를 했었어요. 그게 참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 뇌과학자가 왜요? 왜 현대차 그룹에 갔냐. 이게 이제 뭐 일부러 멋있게 준비한 답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그거보다는 리얼한 얘기를 한마디로 예. 하면 사실 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가게 되느냐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아다리가 맞아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속칭 타이밍, 어떤 네. 문이 열리느냐, 그리고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가 생기느냐라는 그럼. 부분에서 이제 아다리가 맞아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뭐 다른 기업들도 여러 봤지만 어쨌든 연이 닿아서 가게 됐고 무슨 연?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줘요. 연봉이 좀 뭐 좀 높았다든가 아는 사람이 뭐 누가 있었다든가 선배가 뭐 오라고 했다든가. 휴가가 그러니까 많다고 그 거짓말했다든가. 당시에 이제 새롭게 열린 본부가 있었어요. 새롭게 현대차 열린 안에? 네, 현대자동차 본부가 열린 본부가 있었는데 전략기술 본부라고 그래서 이제 미래 신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본부가 새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의선 회장님께서 기존의 자동차를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분야들을 계속 개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서 나가면서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무엇이 될지를 이제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했었던 시점이거든요. 자동차 그 이후를 연구해라.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이 분야가 정말 이렇게 정말 새로운 걸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너무나 재밌겠다. 그리고 뇌과학도 활용해서 내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했던 어떤 인간을 예측한 기술들이 쓸모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하고 글로벌 채용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번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아이비리그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한 글로벌 채용 박람회가 있어요. 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네, 저는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아다리가 맞아서 그럼 오세요.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 연구소 쪽으로 가게 됐고요. 초반에. 선행 연구라면 선행에 가까운데 말하자면 그 컨셉카로 나오기도 전에 어떤 정말 미래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그 요소 기술들 여러 기술들을 개발하는 곳이죠. 네네. 그 로봇 포함해서 네. 아니면은 이제 핫하던 기술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그 아 뭐 기술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네. 그것도 하나 여쭤 다 말해주실 것 같은데. 네. 네. 보통 이제 그럼 해외에서 그렇게 박사 정도를 받고 들어가면. 네.
연봉은 왜 그렇게 갑니까? 본인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만 아닙니까?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거를? 네,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아, 연봉은 1.5. 얘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게 네. 사실 대부분의 경우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IT 직군이냐 아니면 뭐 어떠한 백그라운드와 얼마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서 아, 조금씩 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구한 장르에 따라서 생물학인 거냐 아니면 뭐 코딩인 거냐 물리학인 거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차이가 꽤 크죠. 똑같이 뭐 예를 들면 35살 연구 몇 년 차 같은데도 네네네 그게 차이가 크고요. 이게 갈수록 이런 해외 박사들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그 박사하면은 추가 수당도 받고 굉장히 대우가 좋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끊기고 없어지고 아, 그냥 그래요? 책임 연구원 이렇게 딱 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좋은 숫자는 다 같다. 네, 그게 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세적인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거대한 R&D 연구소를 꾸려가지고 네. 기업들이 가던 시기가 좀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약간 트렌드가 변해서 이제 CIC처럼 컴퍼니 인 컴퍼니 또는 이제 잘하는 스타트업에서 이 기술 괜찮고 얘네들이 성과를 냈다. 그럼 아예 이제 투자를 하거나 되니까. 인수를 하거나 해서 데려오는 형태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제약업계도 그렇대요. 옛날에는 네. 제약업계에서 리서치 센터가 막 수천 명 했다가 여기서 우리의 모든 신약이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막 했다가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바이오 스타트업 그냥 인수하면 되지 뭐. 너네 신약 나왔니? 인수하면 돼 이렇게. 이게 싸다고. 네. 서로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수된 쪽, 엑시탄 쪽에서는 당연히 훨씬 가져갈 수 있는 게 많고요. 부가 많고 셀러리맨보다 낮고 그리고 채용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검증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데려오는 거니까 이제 회사 안에 데려와가지고 네 이게 그 우리 회사에 맞추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어쨌든 그 현대차에 계실 때도 선선행 정도라고 얘기하실 만큼 미래에 대한 거를 이제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릅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다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뭔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여기서도 이렇게 막 장황하고 멋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답도 있긴 합니다만 8시 출근 6시 퇴근이지 뭐 이제 퇴사하는 입장에서 중간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이제 퇴사한 입장에서 네. 그냥 진짜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볼 때 미래를 만드는 거는 또라이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또라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거예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막 야, 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미래 산업 신사업 없습니다. 뭔가 그런 거 제안했을 때 회사에서 반겨주면서 플라잉카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와 너무 좋아 이러지 않아요. 환영받으면 일단 아닌 거다.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야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야지 원가 절감하고 판매량을 늘려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미래 기술 이야기하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니네들이 다 날려먹는 되게 미운 애들 뭐 조직 안에서는 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런 시각도 있고 그 본부랑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쪽이 그리고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약간 진짜 막말로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본인이 납작에 두꺼워서 그걸 감수하고 아니야 그래도 이거 된다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짱 그리고 깡 그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 진짜 또라이 근성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걸 왜요? 만들어야 그게 있어야 그걸 바꿀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느 선까지 했는데 조직에서 야 이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면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또라이면은 또 힘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에서는 윗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역시도 타이밍이 잘 맞는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또라이가 그런 게 어딨어? 아 근데 그게요. 그러한 또라이가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냥 눈치만 보고 정말 잘 일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른바 또라이라고 부르는 이 돌아이 뭐 저도 아마 그러한 캐릭터 중에 하나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이쪽들은 어쨌든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그런 내적 동기부여와 본인 해보겠다는 게 강해서 그게 이제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입사해서 이제 여러 팀을 갔었지만 같이 있었던 팀 중에는
그 로보틱스 팀도 있었고 네. 그곳에서 이제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지금 이제 현대차 로봇을 만들고 있는 데까지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핍박받던 팀이었어요. 로봇 팀이 아. 네,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가 있어 막 이 정도로까지 사실 이런 연구를 우리가 왜 해야 돼라고 핍박을 아. 받았지만 그 조직을 이제 그 키웠던 분은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조직을 키워 나갔고. 그래서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 개발팀이라는 데서 있었는데 거기서 급장했는데 저희 팀원 중에서 한 명이 네. 그 플라잉카 아이디어를 밀어붙이고 회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걸 하자라고 해서 그 비전에 오케이를 받고 미국에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의 본부가 된 조직을 꾸리는 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MIT 항공우주학과 나온 한 명의 팀 내부에서는 맨날 뭐 잠만 자고 사실 쟤는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소리도 듣던 시절이 있던 책임 연구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비전과 아이디어가 딱 힘을 받는 순간 조직 하나 전체를 만드는 데까지 가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그 연구개발 총괄하시던 그 또 신 박사님을 모셔오고 조직을 만들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플라이카가?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일구는 그 첫 걸음이 됐던 팀원도 같은 미래 모빌리티 개발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팀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막 너가 히어로야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계속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위에서 이거 좋다 해봐라라는 걸 받는 순간 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국 힘 받는 순간이라는 게 리더를 설득했던 순간인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 그럼 리더가 설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팀원이 정말 너무 천재적으로 똑똑해갖고 리더를 설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변 상황들이 또라이가 얘기했던 그것과 마저 떨어져 가면서 리더도 깨닫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각자 하나의 주제는 있을 텐데 네. 어떤 녀석의 주제가 리더의 눈길을 끕니까? 일단 어느 정도 또라이 근성이 있어서 튀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 너무 조용히 있으면 얘가 인재인지 아닌지 뭘 할 수 있는지 아무도 알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갈등 요소도 있고 욕도 먹긴 하지만 일단 튀고 좌충우돌 하다 보면은 네.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쓸모가 있겠는데라고 하는 분의 눈에 띄면 이게 이제 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 이제 여러 번 질러야 되고 굴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끈기가 좀 필요하죠. 같은 메시지를 딱. 여러 번 또 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릿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어떤 배짱 끝까지 밀 수 있는 거죠.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숨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다 나중에 이제 딱 봤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순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너가 쓸데없이 와 이러면서 이제 정말 정말 이제 혼나는 거고. 근데 마침 그 순간,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 하긴 했지만 이거 쓸모는 있겠다. 이러면은 어쨌든 이제 그 좀 그래, 보는 눈이 결과가 중요해. 네. 결과가 중요해.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개인적인 현대차 안에 이제 이런 관찰들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 미래 모빌리티 개발팀에 있다가 나중에 미래 기술 전략 팀장이 되면서 좀 신기술들을 발굴하고 미래 기술들을 봐야 되는 포지션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스라엘 텔아비브, 베를린 이런 데를 많이 출장을 다니면서 뭐 애플, 테슬라, 뭐 구글 이런 쪽에 있는 여러 동료나 친구들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항상 공통으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냐면 야, 어떤 미래 기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어떤 아이템인지는 다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그렇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기도 해요. 아이템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투자팀에서는 관심이 있지만 저희처럼 이제 신기술, 미래 기술 보는 쪽에서는 그 아이템은 굉장히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고 뭐 그 중에서 어떤 게 뭐 아주 핫하다 이 아이템 하나하나 따라가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쳐요. 이걸 어떻게 회사 안에서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확보하지? 드론이라면 어떻게? 네, 하루 하는 뭐 그러한 네네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두 가지 길을 다 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하나가 있고 내부에서 키우는 게 하나가 있는데 둘 중에 중간을 찾아야 되는 것 중에 내부에 들어와서도 이게 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미래를 만들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의 팀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야 혁신이 생겨나는가. 결국은 이노베이션 컬처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질문으로 이 대부분의 리더들의 고민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있었던 친구랑 테슬라에 있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노베이션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기업, 내가 있는 부서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 스타트업이 1년에 365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24시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365개가 나온다는 건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온다는 건데 우리 내부의 혁신의 속도가 이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따라잡히고 어느 순간 그 혁신의 속도가 더 빠른 쪽이 우리 영역을 대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IT 쪽이니까 365일이라는 게 나오고 아시다시피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그 이노베이션 사이클이 훨씬 길죠. 네, 뭐 예. 10년마다 하나 정도 나올까 이렇고 제조업의 경우는 한 3년, 5년 이랬고 이제 IT로 가게 되면 훨씬 빠른데 그때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인포테인먼트 총괄하던 친구가 테슬라에서? 아, 네, 아는 친구라서 막 물어봤죠. 야, 일론 머스크가 던졌는데 유리 깨졌잖아. 그거 마케팅을 위해서 그때 정말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은 사실은 그 진짜 사고였어. 그랬더니 아, 사고였어. 우리는 그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 이거 대형 사고잖아. 근데 결국 마케팅 잘했네. 막 이러고 있으면은 야 그게 막 이론 머스크의 속도에 우리가 못 따라가가지고 이론이 막 화난다고 커뮤니케이션 팀을 다 파이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강화 유리가 앞유리랑 뒷유리가 달랐는데 아무도 그 보고를 일론 머스크한테 못한 거야. 그래서 사고가 생겼어. 막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건 제일 궁금했던 건 야, 니네 테슬라는 내부에서 새로운 컨셉 카를 만들고 개발하고, 그러니까 제로에서 컨셉 카까지 나오는 사이클이 대체 며칠이야? 몇 달이야?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는 알고 있으니까 대략 3년 정도마다 새로운 컨셉 카가 나오고 지금은 이 사이클이 좀 짧아졌지만 예. 자동차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얼마의 기간에 이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이 나오고 논의가 되는지를 아니까 궁금했던 거죠. 테슬라는 예. 얼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57일 걸렸다 이러더라고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제로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우리 그 디트로이트 모터쇼까지 나와서 발표된 데까지 57일이 걸렸다. 그래서 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 얘기는 쟤네들은 그 사이클의 속도가 두 달마다 하나 한 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게 성공적으로 쇼까지 가진 않지만 이게 새로운 테스트를 그 정도 속도로 하고 있어서 야 쟤네는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의 가면을 쓴 IT 기업이다. 라고 그때 판단을 내렸고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안의 구조나 일하는 방식이 다시 돌아가면 네.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 결국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조직 구조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셋업이 돼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된다? 빨리 돌아가야 되고 애자일하게 돌아가야 되고 뭐 애자일이라는 키워드는 좀 너무 식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도를 가지고 좀 질러보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전략기술본부라는 데서는 그거를 가능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처럼 일하라고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그러니까 현대카드 쪽에서 정말 스타트업들만 모아놓은 건물에 네. 가서 투피자 팀 한 7명, 14명 정도가 일하는 팀에서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막 통합 앱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지금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킥고잉 네, 네. 최영우 대표도 네. 그 선행연구소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미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다. 미래는 이런 킥보드다 했는데 이 내부 조직에서 보고가 올라가고 이걸 알아주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퇴사를 하고 자기가 그냥 창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들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라잉카, 로봇 뭐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 팀들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하려면 이게 이제 거대 조직에서는 어렵고 네. 별동대처럼 정말 스타트업처럼 지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실리콘밸리 뭐 구글이다 뭐 무슨 저 페북이다 이러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이미지상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계셨던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굴지 대기업들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안 할 것 같은 그냥 이미지는 좀 있거든요.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계셔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런 쪽이 엄청 지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래요? 빠르게 변해서 사실은 제가 딱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랑 같이 일했던 나중에 팀원이 된 친구가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가다 사장님한테 딱 보여가지고 너 왜 반바지 입어 이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오지랖이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혁신 문화를 위해서는 이거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되는 거고요. 우리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반바지 입는 겁니다라고 막 이렇게 디펜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 본인이. 네.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이 이 친구가 나중에 되게 그 좋은 팀원이 됐는데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장에 있어서도 기존의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그냥 사복 입고 반바지 입고 나오는 게 굉장히 정상이 됐고 아.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하면 이제 회장님께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질문 던지는 문화로 바뀌었고 또 이게 제조업 문화도 많이 바뀐 게 지금 현대차 내에서 타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에서 솔루션 뭐 이제 이쪽 조직 같은 경우는 네이버 CTO 출신의 송창현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쪽의 문화랑 뭐 스타트업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대기업 안에서도 분위기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새로운 것들이 질러질 수 있는 거는 그 혁신의 문화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 거기서는 이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일로 같은 게 생기면은 그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일로? 사일로. 그러니까 사일로라고 하는 게 이 조직이랑 이 팀이랑 여기가 뭐라고 있는지 옆에는 모르고 말하자면은 각 조직장들끼리만 싸우고 있고 협업이 안 되고 서로의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구조로 이제 가게 되면 대기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MIT 미디어 랩에서 엘렉스 펜트렌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약회사에서 이제 브레이크트루, 혁신적인 연구에 성공하는 그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온갖 데이터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오지라퍼였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서도 가고 저 부서도 가고 여기저기 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찔러보고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희한하게 그 팀에서 항상 이제 혁신 아이디어가 나오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쪽에서 하던 일만 하고 옆에 정보를 모르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팀과 팀과 조직과 조직이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이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론들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구글의 최고 혁신 책임자, 그러니까 Chief Innovation Evangelist 프레데릭 페트 박사가 저랑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동창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동창회 갔다가. 동창이면 동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이 이제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기수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같은 시기에 대학교를 다니긴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분은 구글의 혁신 책임자가 되어 있고 지금 네, 꽤 오래 그걸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각 팀들 간의 연결들을 만들고 너무 비판적으로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디스하는 문화를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룰을 만들었냐면 그 no but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는 뭐 다 해봤는데 안 돼 뭐 그건 안 돼 이런 거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뻘짓 같은 또라이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아 나 진짜 반박하고 싶은데 아,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무조건 받아야 돼. yes and로 오 그 좋은 아이디어고 여기에다 이걸 얹으면 어떨까라고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걸 얹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아 이러는데 또 받고 yes. 얹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임팩트가 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라는 형태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거를 또 추진하기도 했었죠. 제 아이디어 안 나오나 보다. 아니 우리 저 박사님께서는 이런 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곳에 이제 계셨었는데 박사님이 보실 때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큰 혹은 가장 뭐 성장이 좀 많이 보인다고 느껴지는 그 미래는 어느 쪽 분야입니까 혹시? 궁극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시작이 느리긴 하겠지만 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는 곳은 바로 우리 위즈덤 퀄리티의 중심에 있는 교육과 평생교육 이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과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너무나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대학교 나오고 직장 다니고 이렇다고 이 세상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의 기술과 미래 정보를 알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서 저는 아직은 이렇게 조금 올드하고 그게 굉장히 핫한 분야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큰 이제 미래 변화의 웨이브가 오게 되면 이 교육 혁신, 그것도 교육이라는 게 초중고만이 아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직장을 나오고 나서도 어떻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사실 위즈덤 컬리지 나왔을 때도 저는 이거 바로 합류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뭐 경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자 정도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진화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큰 미래의 화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판이 바뀌고 있어요. 가장 큰 판이 바뀌는 게 인터넷의 진화인데, 우리가 웹 1.0, 2.0, 3.0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다름 아닌 결국 인터넷을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향유하게 되는, 내 눈이 보는 거를 알고리즘이 알고 정보가 직접 내 눈에 보여지게 될 수 있고 내 몸을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메타버스 증강현실의 세계가 되는데, 그럼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디서 믿을 만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믿을만하다는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라고 그러면은 이제 교육 혁신을 이제 하나로 꼽았지만 거기에 NFT라고 한다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들이 붙게 되면서 미래에는 아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야 증명할 수 있고, 나는 이 위즈덤 컬리지의 멤버였고 이걸 이제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왔는지를 쭉 또 트랜스퍼런트하게, 그러니까 이게 열린 형태를 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트랙 레코드가 남고 블록체인 상에, 이러한 형태의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예전에 무슨 사이버 강의 이런 것과는 또 다른. 네. 어쩜 궁금한데 연구소도 이런 뭐 학교의 형식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지식을 좀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궁금한 뇌 채널에서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미래 기술, 미래 과학, 뭐 뇌과학 지식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궁극으로는 저는 유튜브도 잠깐이고 사실은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지식을 주고받는. 네, 지식을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영상을 보고 우리가 녹화해서 누군가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저도 오늘 뭐 점심 때부터 정말 쉬지 않고 말씀 나누시는 거 봤는데, 이제 조금 더 미래를 우리가 꿈꿔보면 본인이 AI에게 앵벌이 시키셔야죠. 아, 앵벌이라는 말 써도 되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 다가옵니다. 네, 그 뭐냐면 이 프로님 정 프로님이 여기서 풀타임으로 뛰지 않아도 내 아바타들이 똑같이 지식을 알려주고 사람들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왜 저한테 월급을 줍니까? 왜냐하면 오리지널은 여기서 나오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오리지널은 여기서 나오는데 사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많으시잖아요. 질문들이 오면은 똑같은 얘기 매번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에키스의 진짜 핫한 가치 있는 맨날 제일 새로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요 레벨이 되는 VIP들만을 대하고, 이제 그 레벨까지 올라오는 지식을 아직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제 NPC입니다. 게임 NPC처럼 얘랑 물어보면 다 답해드려요. 아주 친절해요. 저처럼 까칠하지도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다 친절하게 알려드려서 레벨업이 되시면은 또 여기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다 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면 문답형으로 되는 그러한 이제 AI 아바타의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NFT 쪽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혹시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혹시 보이는 회사가 좀 있습니까? 아, 됐다. 그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저도 거기에 투자하고 싶고 그때는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있긴 있는 비상장이에요? 준비 쪽에 있는 많은 곳들이 있고 어느 곳이 이 기술을 정말 사람들이 와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는 아직은 모두가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는 정말 몇 년 안에 이게 조금 더 일상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딥페이크 같은 거 보면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뭐 어떤 AI 비서, 네이버의 AI 비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대화형으로 이미 할 수 있고 챗봇도 나와 있고 이제 여기에 진짜 우리라는 사람이 아바타로 붙어서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레벨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건 결국 지금은 기술은 이미 나와 있고 시간 문제고 어떻게 이제 대량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위즈덤 컬리지에서 이 지식의 진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코어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알 수 있고 이 커넥션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는 자체가 네네네. 나중에 플러스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학교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맞아요. 정말 혁신이 없는. 근데 5천년 전에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학교라고 하는 거는 2차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이 일어난 이후에 생겨난 모델이거든요. 비스마르크 때 이후로 이제 이 학교 제도가 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엔 뭐가 있었냐? 도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 뭐 플라톤 이러면 이제 아고라 그리스 광장에 네. 가서 내 말이 좀 믿을만하고 내 제자 될 사람 누구야? 이러면 학당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산서원, 병산서원처럼 이제 뭐 그 율곡이 선생님 모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내가 지식을 얻고 싶은데 그걸 얻을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잘하는 사람 옆에서 주워 듣기만 해도 그럼 예수님도 딱 12명 데려다 녔어요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은 경제산 프로도 제가 볼 때는 신과 함께도 왜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있냐 이야기를 들으면 이 두 분의 지식이 그리고 또 소개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식이 넘어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도제 시스템 내가 잘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지식을 얻는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뇌가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이었는데 공간의 한계로 시간의 한계로 기술의 한계로 학교에는 50명까지만 들어갈 수가 없고 표준화시킨 형태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네. 지금의 학교 제도와 입시 제도 이것들이 생겨난 건데 지금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이게 이제 깨지는 시점이 오게 됐다 특히나 AI 기술이 발전해서 결국은 내가 직접 물어보면 되는 영화 허위 나오는 것처럼 나만의 친구, 나만의 스승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몇 년 동안 모시면서 지식을 얻을 거냐 선택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딴 사람이 팔면 안 되니까 내가 나의 NFT를 발행을 해서 이게 진짜 2%고 딴 사람 2%권 들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 2% 아바타의 이야기를 듣거나 0% 아바타의 얘기를 들으면 그 수익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네네네. 사실은 또 중간에 뭐 주식시장이나 중간에 이제 여러 어떤 플랫폼들이 붙게 되는데 그 플랫폼까지 넘어서면서 P2P로 직접 이 사람이 제자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웹3 그 NFT 메타버스에서 가고 있는 큰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한 가까운 혹은 약간 먼 미래에는 학교 시스템이라는 게 꽤 많이 바뀌거나 없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전 아주 개인적인 위기감으로 이쪽 분야에 뛰어들었는데요. 저같이 무형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사업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는 딱 세 개가 있어요. 대학교나 기업에 가서 녹을 받든지 네. 이건 둘 다 해봤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책을 써서 뭐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거나 네. 강연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해보셨고요. 네. 셋 다 해봤어요.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유튜브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나 유튜버를 하면서 버는 모델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하고 있고 키우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네 번째는 아직 크고 있지만 앞에 세 군데는 다 지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학교 지금 출생률 그다음에 인구 보면은요. 5년 안에 대학교 10개 중에 7개는 문을 닫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점점 더 스타트업으로 가고 대형의 이런 R&D 센터 줄이는 추세입니다. 예. 책 시장 이미 가라앉고 있는 시장이고요. 강연 시장도 코로나19 때 직격탄 맞아서 변하고 있는 시장이 됐어요. 유튜브 쪽으로 넘어왔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전부 다 끊기고 있거든요. 그럼 미래 세상에 지식인이나 전문가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냐?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지식인 전문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현재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즈덤 퀄리지의 일부가 된 것도 그리고 제가 이제 NFT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일들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대안을 만들어봐야 되고 실험을 해야지만 네. 이 바뀌는 미래에서 그렇죠. 어떻게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이쪽에 뛰어든 게 하나의 그 이유고요 확 와닿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초반에 들어가게 되면 기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네, 이거를 좀 열심히 보고 있는 쪽이죠. 이쪽 메타버스 이쪽이요. 네, 네. 아, 그리고 왜냐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네.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 같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돼서 아 장 박사님 그건 아니에요라고 가르쳐주는 분이 없으면 저도 계속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짜 전문가 가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어떤 믿을만한 진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계속 배워나가느냐가 중요해져서 되게 중요하지. 네, 그래서 그럼.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미래의 선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을 미리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콧대가 높으실 거기 때문에 끝까지 조르는 인내력 그리고 언제든지 꿇을 수 있는 무릎의 탄력성 그리고 이제 주머니 좀 두둑하게 네, 출연료도 좀 드려야 되고요. 네, 뭐. 네. 아,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유통업입니다.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은 지식 유통업이에요. 어렵습니다. 그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 미래 뭐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따라가기도 힘들고 안 되겠다. 그냥 알아서 가시라.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남아 있을래.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따라가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따라가고 계세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런 어쨌든 내가 직접 다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 인간의 뇌가 또 왜 사회적 뇌로 진화했냐면요. 쓰나미 오는 거 다 보고 미래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뛰기 시작하면 나도 따라 뛰기만 해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똑똑한지 알아서 걔 옆에만 붙어 있으면 사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렇지, 그게 그렇지. 이제 뇌가 진화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여기에 이제 그 이미 따라오신 거고. 네, 따라오시는 거고 이제 네. 이 프로님, 정 프로님, 김 프로님을 믿으면서 아, 이분들만 따라가도 우리가 어쨌든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네. 있겠다. 네. 좋은 전문가들을 섭외해 주신다. 그래서 네. 따라가시는 거라서 너무 많이 따라오시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요. 네, 하여튼 오시면 저희는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딱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네. 끝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그 아까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하나를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는데 3년 걸린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테슬라는 두 달 걸리더라.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두 달이면 되지 뭐 디자인하고 뭐 디자인도 뻔하지. 아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뭐 3년이나 걸리지? 아니. 뭐 그게... 알면서 질문하신 거죠? 아니 그게 알면서 모르겠습니다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가 놀랍지 않고 3년 걸리는 조직이 이상 왜 3년씩이나 저는 테슬라가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사실 그렇게 나온 차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도 뉴스를 타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문제가 생길 걸 감수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선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하나에 들어간 부품이 2만 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모든 부품들 사이에 어떤 안전성 테스트 이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차 한 대가 다 굴러가기 때문에 이 어떤 컨셉카로 나오는 거는 더 빨라질 수 있죠. 현대차도 다 디자인만 나오는 거 가능한데 네. 근데 실제로 이 차가 작동하도록.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과 이 효율성에 있어서 하나의 차로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디테일들의 그게 제조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필요한데 지금은 왜 이 속도가 빨라지고 현대차 그룹이나 많은 자동차에서도 바뀌었냐.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 맞춰지고 매번 조율되지 않아도 큰 틀에서 바뀌고 업데이트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다른 쪽에서 가져가다 쓰더라도 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는 현대 기아차 제가 있었던 기업이지만 많이 박수 보내드리고 싶은 게 네. 굉장히 빨리 움직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리스크 감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몇 안 되는 이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 그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정말 그 플라잉카라고 불렀던 도심 항공형 모빌리티 같은 시장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서 뜬구름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미래를 또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네네네. 많은 분들이 뭐 투자의 대상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아니겠습니까? 박사님도 입사하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텐데 겪어보니까 네네. 우리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 혹은 뭐 박사님 포함해서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차라고 하는 기업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들어가서 실제로 보시니까 네. 야 이거는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야 이건 참 생각보다 엉망이네 라는 네. 것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게 각각 어떤 겁니까? 하나씩만 알려주시죠. 네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진짜 솔직하게 이거 정말 솔직하게 생각한 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다라고 그 안에서 일하는 여러 분들의 수준을 보고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미국 아이비리그, 뭐 유럽,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한 분 한 분의 실력 뛰어난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서 좋은 동료들 만났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여기 모여 있지?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어느 조직에서보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의 실력 하나하나는 굉장히 똑똑한데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아, 낮아요. 다른 쪽 미국 같은 데 가면 다들 짱이야. 아, 내가 진짜 잘하고 자부심 가지고 내가 정말 짱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술 개발 쪽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연구원들 뭐 이런 분들도 제가 있었던 쪽에는 실제로 해외 박사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기존에 핸드차게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진짜 뛰어나서 배울 게 많은 분들이 다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중에서 그렇죠? 엔지니어들도. 네, 맞아요. 본인 스스로들에 대한 평가는 다 낮은 편이었어요. 굉장히. 난 안 돼. 이게 되겠지. 아, 난 안 돼. 내가 해봤어도 안 돼. 그냥 야 너무 힘들게 살지 마. 막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거죠. 아, 장 박사, 그거 뭐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이 새로운 정보나 변화 따라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다들 너무 각박하게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나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남들 따라가는데 바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배짱이나 자존감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엠파워먼트 네. 힘을 주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조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꾸로 말하자면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인 개인은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잘한지 못한지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는 큰 그림에서 이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그 시스템을 좀 바꿔줘서 이분들이 정말 뛸 수 있게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인정받으면서 펼 수 있게 대박 칠 수 있게 이게 좀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치열업. 게 네. 칭찬 칭찬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실패해도 되고 질러도 되고 이런 문화를 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해도 되나요? NFT 쪽에 그 뭐야 이런 것까지 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성공한 국내 대표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최근에 그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에 술 마시면서 얘기를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돌리냐면 직원들이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직원을 새로 40명을 뽑았는데 각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카페에서 일해도 되고 집에서 일해도 된대요. 그리고 대기업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돈을 받거나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수익 시어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롯데다 신세계다 뭐 커다란 데랑 콜라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제품들이 팔리거나 서비스가 잘 됐어요. 그럼 아예 수익 시어로 가져가는 거고 직원들하고 네 그 직원들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을 열어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나 NFT나 말하자면 심지어 네카라쿠베당토 같은 데도 안 가고 이제 요즘 이런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와서 스스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젊은 실력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볼 수가 있고 해서 잘 되면은 내가 따로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대표가 될 필요 없이 그 수익을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같이. 근데 이거는 대기업 입장에서 콜라보를 해도 플러스고 이 직원들을 고용한 회사 입장에서도 플러스고 이 직원들도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화 구조가 기존의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심지어 스타트업에서도 좀 어렵죠. 스톡 옵션도 나중이 돼서야 정말 대박을 칠 수 있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엄청나게 존버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가 갑자기 뜨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뭐 생겨나고 있지만 그중에 분명히 거품도 있고 뭐 이제 투기나 사기성도 있겠죠. 있습니다. 네. 잘 골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빠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인센티브 구조와 직원들이 일하는 구조가 무엇보다도 이쪽의 속도와 혁신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네. 세상은 바뀌는데 혼자 안 변하고 있다고 뭐 세상이 안 바뀌는 건 아니니까. 아, 이것도 추가하면 네. 대기업도 이거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봤던 LG전자에서의 많은 성과물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맥주 머신도 만들고 또 최근에 그 스탠바이 미 굉장히 유명해진 TV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기존 조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그 임원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말하자면 니네 해 봐. 다 하고 잘 되면은 이거에 너 뭐 쉐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는 듣지 않아서. 하지만 어쨌든 내가 잘하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진짜 별도 조직으로 창의성 발휘해 가지고 자율성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팀들이 네. 이 LG전자의 이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 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한테 이게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아, 맞아요. 저희 팀도 그 상무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상무님이 안 계실 때 더 아이디에이션 잘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자율성과 엠파워먼트, 네 마음대로 해봐, 질러봐. 그리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지만 잘 되면은 수익 너희가 가져가. 이게 좀 돼야 돼요. 그럼 혁신이 생겨납니다. 네. 그럼 임원은 뭘 먹고 삽니까? 잘 되면 너희들이 가져가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집니다. 결국 잘 되면 또 승진하시고 다죠. 네. 아, 다 이거 가져가세요. 네. 그 정도 베팅 없이 안 됩니다. 네. 걱정해가지고 안 돼요.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셔야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장동선 박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진짜 재밌는 이야기, 진짜 또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은 또 위즈덤 칼리지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거기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동선 박사님은 저도 한번 우리 강의 한번 잘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프로TV 스페셜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읽는 미래, 오늘 2시간의 내용은 끝이 났고요. 우리 장동선 박사님 칼리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죠? 네. 재밌다니까. 모두 건강하시고 늘 대박 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